은혜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또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직접 찾아가시고 90세가 넘도록 자식이 없던 그에게 축복의 이삭을 있을 것이라고 축복의 뉴스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가정 속에 찾아오셔서 축복과 은혜의 소식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소식을 들을지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했을 때이 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 음악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없으니까 음악 공부가 잘 되지 않아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잘할 수 없으니 피아노 한 대를 사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요, 당장 피아노를 살 만한 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산에 가서 솔방울을 모아서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산에 올라 솔방울을 주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솔방울을 주어서 그것을 팔아서 그 당시 돈 400원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피아노 건반을 누를 때마다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솔방울을 주었던 어머니, 항상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에 마음에 깊이 감동해서 작곡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곡이 바로 우리가 아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어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엇이며 행복한 가정이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자연의 걸작 중 제일 큰 작품으로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도 제일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뭐가? 가정. 사람은 집에 있을 때는 행복의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지만 집을 나서서 이루어지는 행복은 사단의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랑의 본거지인 내 집이 없으면 온 세상이 내 것일지라도 그것은 커다란 감방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의 장소요. 가정은 축복의 장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가정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의 1절 말씀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남을 구제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라 하는 큰 종을 만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가 진정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가정을 은혜의 분위기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을 무슨 분위기로? 은혜의 분위기로 만들어야 돼요. 모든 역사를 보면요, 환경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이 환경을 지배하지는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환경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마치 생선을 쌌던 종이에서 생선 냄새가 나고 향을 쌌던 종이에서 향 냄새가 나듯이 착한 사람과 어울리면 자신도 착한 마음으로 변하고 악한 사람과 동행하면 어느새 자신도 약해집니다. 교회도 지적인 교회를 하는 교회 성도들은 지적인 기능이 상당히 높고 영적인 교회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앉는 자리도 잘 조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졸음이 옮겨가고 불만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면 불만도 옮겨가고 아 조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게 같이 다 앉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는 사람 옆에 가면 왜 이렇게 전도가 잘 되는지 은혜가 불붙듯 뜨거운 성도 옆에 앉으면요 자신도 모르게 뜨거워지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어찌하듯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복된 자리가 복된 환경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축복받고 승리하고 평강을 원하는 자는요 그 복된 환경 곧 십자가 그늘로 나오라는 거예요.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잡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던 먹이가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나타납니다. 너무나 좋아 보여서 덥석 그 먹이를 입에 뭅니다. 그러나 그 먹이 속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숨겨져 있어요. 딱 바늘에. 사탄의 역사도 꼭 같습니다. 처음에는 꼭 축복받을 것처럼 보이고 승리할 것처럼 들립니다. 달콤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끌려가서 자신이 찾아가서 자기가 시험을 자처하다시피 하여 시험을 당하고 대대 하나님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해놓고 결국 안 좋으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인생은 식물과 같아요. 그 열매의 우수성과 풍기는 향은요, 그 식물이 자라난 특별한 토양과 환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시간? 불평하는 시간? 그래서 은혜의 시간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오늘도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은혜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멸망받을 짓이나 저주 아래로 이끄는 자들이 있어요.
이 시간도 똑같이 왔다, 똑같이 가는 시간을 악에게 사용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진리가 앞서는 은혜의 환경을 꾸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며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 시간,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 누가 꾸며야 돼요? 누가? 그래서 산같이 많은 보석이 보화가 아니고 단 1분의 시간이라도 시간이 보물이에요. 시간이 소중할 줄 모르고 천년 만년 살줄 알고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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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다가 은혜도 못 받고 해를 넘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의 시간이 천하보다 귀한 줄 깨달으시고 영권 받고 은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영혼을 사모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한 치의 시간까지도 은혜로 활용하시고 그 짧은 한 치의 시간이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합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고,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했습니다. 세월은 날마다 무엇인가를 내게서 가져갑니다. 청춘을 가져가요. 시력도 가져가고, 그렇게 튼튼했던 위장도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요. 그렇게 지혜롭던 사람도, 그렇게 기억력이 좋던 사람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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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쳐가다가 마침내는 내 전부를 다 가져가고 마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일종의 자살 행위요, 파멸의 시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영혼 속의 축소판입니다. 하루하루를 은혜로운 가정으로 이끌면 그 가정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것이고,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에 나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누가 은혜 받고? 안 들려. 누가 받고? 나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가정을 은혜의 분위기, 은혜의 환경으로 꾸며나가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은요,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보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아니하며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 주십니다. 출입을. 두 번째로 부모님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은혜 생활에 있어서 첫걸음이 돼요. 은혜 생활 속에서. 십계명 중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지만 다섯 번째 계명은 바로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 하나의 가정이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섭리입니다. 하나님 뜻이며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유대인의 격언 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대신하게 하시려고 어머니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의 출생과 동시에 받은 최고의 은사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바른 생활, 바른 인생길을 알려는 사람은 그 아비의 꾸지람을 달게 받아들이지만 미련한 자는 짐승과 같아서 아무리 꾸짖어도 알할 곳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예, 방법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본질은 자식이 올바르게 사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내가 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지혜롭게 살기를 부탁했어요. 응?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내가 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아주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롭게 살아라. 옆 사람한테 지혜롭게 살아라.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존재예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사람으로서 제구실을 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미숙하게 짝이 없는 한 인간의 사회의 한 일원이 되기까지 부모가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서 세상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욕하거든 욕하건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만은 자식의 모든 허물을 감싸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싸주며 살인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부모만은 그 자식을 용서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장의 사연, 여러분 제가 해마다 하는 이야기예요. 진나라가 화는요, 화는 이런 사람이 총나라로 가던 중에 심혁이라는 지방을 지날 때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수행원이 잡아서 배에 실었습니다. 언덕에서 엉엉 울던 어미 원숭이가 천리길을 따라와서 언덕에 닿자마자 원숭이 어미는 배에 올라왔고 새끼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죽은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다 녹아서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 사람들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부모의 심정을 같다고 하여 단장의 사연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에요. 한편 자녀들은 부모가 늙어 힘을 못 쓰게 되었을 때 버팀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작대기가 되어줘야 돼요. 지게와 작대기. 지게는 작대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쓰러져요, 그대로. 부모가 늙어 힘을 못 쓰게 되었을 때 버팀목, 작대기 역할을 해줘야 돼요. 모든 사물이 태어나 젊음을 한껏 자랑하다가 늙어 시들어 죽어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듯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그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을 즐거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서 이는 내 속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큰 그릇으로 삼는 것은 그의 가정의 은혜의 가정이요. 은혜의 가정. 외조모와 어머니를 거친 신앙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철학가 대부 오르테가는 인간의 가장 큰 확증의 하나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대화. 대화합시다.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저 나 혼자 속 썩으면 되지? 아니에요. 대화가 있어야 돼요. 대화는 사상의 배출구요. 잠재된 성품을 풀어놓고 이해되는 현장으로 이끄는 매력을 뜻합니다. 매력. 아무리 영양가가 높은 음식도 소화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해가 되고 맙니다. 곧 아무리 좋은 생각과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이해 못하면 그 뜻이 죽는 거예요. 따라서 대화를 통하여 편견을 없애고 서로가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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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견은 무지의 산물이에요. 수습할 수 없는 위험한 폭탄입니다. 어느 단체나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대화가 없어요. 가정의 대화는 관용의 성품을 길러줍니다. 자녀들에게 대화를 하게 되면요, 대화는 관용의 성품을 길러준다고요. 너그러운 마음 쓰는 사나운 혀를 치료합니다. 사나운 혀를 막 치료해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대화는 좋은 인재를 길러냅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 또한 바로 대화의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세리 삭개오 병든 여인 백부장 유대의 관원 바리새인과 대화하시고 또 촌에서 성전에서 고향에서 갈릴리에서 그는 말씀하셨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전도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어요. 성령님, 오늘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대화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선한 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말. 세 번째는 선을 말하고 행하는 가정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뭐를 말하고? 선을 말하고 행하는 기적을 이끌어야 돼요.
로마서 2장 10절 말씀에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또 뭐요? 평강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아모스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살기 위하여 소원을 구하고 뭐를 위해서? 너희는 살기 위하여 소원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말과 같이 함께 하시리라. 무엇과 같이? 누구 말과 같이? 함께 하시리라. 철학자 세네카는요, 착한 마음, 착한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두뇌보다 훌륭한 두뇌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요새라고 했습니다. 희망을 실천하는 것은 자비이고, 미의 실천은 선행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행하는 자에게 보답하실 때 명예로 하기도 하고, 지위로 하기도 하고, 덕으로 하시지만 대부분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가정의 문제는 무엇이나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선행과 비덕은 균형을 의미합니다. 뭐요? 균형. 가정의 조화, 그리스도와의 조화, 균형과 형평을 유지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시들지 않는 곳은 바로 선행이라는 곳입니다. 성도가 은혜 생활을 원활히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원활하게 은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은혜가 넘쳐서, 하늘의 은혜가 넘쳐서, 가정이 은혜로워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은혜가 넘쳐서, 가정이 은혜로울 저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의 가정은 첫째, 믿음의 기초에 이룩해야 돼요. 믿음의 기초에. 두 번째, 가정의 기둥이 되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 가정이 정이 담긴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이해하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쏟아 부어야 돼. 은혜로 꾸며가야 돼, 가정을. 전 가정의 정이 담긴, 은혜가 담긴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는 가정. 네 번째, 선한 말과 행동으로 보배로운 열매가 맺어야 돼요. 아멘.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한 은혜의 영적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의 영적 사람이 될지어다. 옆 사람한테 선포합니다. 정말 고넬료 같은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그래서 복된 가정으로, 아멘.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